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작 업체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회사의 회계 프로그램과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ERP 클라우드 시스템과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통합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아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로 원격 업무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위아고 서비스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근무에 적합한 화상회의와 채팅, 전자결제 등 회사에서 쓰이는 모든 시스템을 외부에서 모바일과 웹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이걸로 막 이제 실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업무 환경,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안에서 그냥 뭐 ERP도 쓰고 회사 안에서 뭔가 소통도 하고 팩스도 보내고 해야 되는 현재 그런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수요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거기에 대두된 거죠. 특이한 점은 R&D 센터를 강원도 춘천시 인근 산골짜기 안에 세웠다는 겁니다. 열을 피해 서늘한 환경이 필요한 데이터 서버의 특성을 고려해 평지 대비 평균 5도씨 낮은 기온을 유지하는 곳에서 서버를 식힐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은 겁니다. 지난 2011년에 지어진 이곳에 3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을 투입해 위아고를 비롯해 인터넷 데이터 센터, 전자문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해 온 누적 클라이언트들은 약 12만여 곳. 이 기업들의 데이터들은 모두 1000평 규모의 이곳 클라우드 센터 안에서 보관 중입니다. 앞으로 이곳 춘천시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규모를 더욱 키우는 건 물론 꾸준한 R&D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게 업체의 목표입니다. 이 플랫폼을 저기 이제 해외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깔을 수 있다면 여기 한국의 이 플랫폼에 올라간 이 스타트업의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해외 쪽에 이거가 공급이 될 거거든요. 즉 이 플랫폼을 통한 파이프라인을 전 세계에 이거를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한국의 어떤 컨텐츠들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코로나 시대가 전통 산업의 틀을 벗어나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